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나온 그 다이애나 비의 유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나 리거시, 리셰프 모노키, 군주제도를 말하는 거죠. 모노키, more emotional UK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기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애나 비의 조상화가 나오죠, 그렇죠? 조상화가 나오고요. 기사를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죠? 프린세스 웨일스 20년 전에 다이애나의 죽음 후에 런던은 어떤 그죠? 어떤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도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On the verge of 뭐뭐의 뭐 뭐뭐가 일어날 것 같은 뭐뭐의 어떤 점에 있는 그런 거죠, 그죠? 모든 것이 그죠? 여기서 up for grab라는 것은요, 뭐 쉽게 움켜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뭐 쉽게 움켜질 그런 것만 같았고, 마치 군주 그죠? 군주제 그 자체도 그죠? 혼란이 있다는 거죠. 아주 crazy week 동안에 이 가장 인내심이 많은 이 왕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마치 가장 인내심이 많은 이 기관, 이 체제가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내부적으로, 그죠? 폭발, implode라는 것은요, 내파. explode는 외부에서 폭발하는 거요. implode는 내부에서 폭발하는, 내부, 내파 안에서 폭발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많은 so much emotion의 그 압중, 무게에 못 이겼어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누구에게나 그것은 마치 electrify 아주 끔찍했다는 겁니다. 예, as it was be wild 아주 당황스럽고요, 난처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죠? 네, febrile 분위기가 아주 열이 났고 febrile 그죠? 열이 나는 것 같고, angry 하고, reckless 무모하고 무자비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꽃들이 쌓였네, 화니까에 쌓였네요, 그죠? 무릎 높이로 어디에? 로얄 팰리스의 문 앞에요, 그죠? 다큰 남자 어른들이 길에서 그죠? 아주 오픈 이야기에 공공연히 눈물을 흘려흘렸고요. 마일드 매너 시티, 마일드 매너라는 것은 뭐 성격이 온순하고 온화한 이런 시민들은 그죠? 이 시민들이 invade against usually 그래서 invade라는 건좀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예, 비난하였습니다. 그죠? The usually flameless queen 그죠? 이 여왕에 대해서 조금 비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기에 너무 여왕이 조용하다는 거죠. 내셔널 크라이시스의 inadequate response 부적절한 리스폰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여왕이 보여준 태도가요. 그래서 여왕을 좀 비난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unusually blameless queen 보통은 뭐 나무랄 때가 뭐잘 해왔는데 이때 너무 조용하게 이제 본인이 거기를 우리 런던 우리 영국 사람들은 inadequate response라 봤다는 거죠. 네. Centuries of a steep upper lip depression. 네. 그 수세기 동안요, 아주 불굴의 스티프런 이프런 불굴의 리프레션, 그러니까 아주 조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 조용했다는 거죠. 보일 들들 끓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In a great howl, 으르렁거리는 전체 collective anguish, 모두의 어떤 고뇌라든가 anguish 그 속에 그동안 조용했던 나라가 들들 끓었다는 겁니다. 약간 비유를 쓴 거죠. Steep upper depression, 아주 디프레션 자체는 억제된 그런 걸 말한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된이 억제가 이제 벌벌 끓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내 그 퍼블릭은 its grip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네, 마침내 그 대중들이 regain its grip이란 것은요, 대중이 탈환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립을 다른 대중들은 계속 화를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모노키 그 군주
군주는 chasten 되고 battle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a monarchy,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내를 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들끓었지만 인내했다는 겁니다. So as a Briton on Thursday, but 목요일 날 예, 다이애나 비의 그죠? 20번째 anniversary가 되네요, 그죠? 예, 많은 그런 commemoration을 가지고 documents, 예, commemoration, 뭐 기념 행사, 뭐랄까요? 우리 어떤 뭐 영혼을 기리는 그런 그죠? 그런 행사, comment, documentary, books, and central. 아마 아닐 것 같지만 a piece of legacies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모노케 그 군주를 리쉐입 새로운 모양을 바꾸었고요. 그녀를 거부한 모노키 그리고 어떻게 영국을 리턴을 리쉐입 했는지 관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Central piece of her legacy. 그녀의 중심적인 역할, 그녀의 허리그스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다 그런 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살아있을 다이애나는 그죠? 루스 캐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였다는 거죠. 인데 죽어서는 그녀는 갤버나이즈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뭐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로스 캐넌 별 힘이 없어 보이지만 죽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로스 캐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 허풍쟁이 뭐 이런 뜻입니다. Unpredictable wild card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그죠? 예. 브리튼은 이미 많은 이제 다른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보다도, 그죠? 왜냐하면은 because of younger generation less enamored with the old convention 오랜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호감을 갖지 않은 younger generation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는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또한 더 문을 열었고요. 어떤 문을요? 그 나라가 보다 emotional 하고 expressive 감정적이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more inclined to vague gut feeling over expert opinion in such matters Brexit 이제 많이 변했다라는 내용을 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이제 감성적이 되고 표현하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gut feeling이라는 것은 네, 어떤 직감적인 거요. 네, 어떤 직감적인 그런 거를 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엑스퍼트 오피니언보다는 직감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향이 더 그런 성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그런 어떤 이런 문제, 브렉시트 같은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도 엑스퍼트 오피니언보다는 어떤 gut feeling을 그죠? 더 중요하게 밸류하는 중요한 얘기는 그런 성향이 다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유를 따른 거죠. 브렉시트라는 게, 그죠? 예,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네. 네,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네요. 그죠? 줄 서 있습니다. funeral operation. 장례식 절차를 보기 위해서 왕이, 그죠? 예. who died in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그 프린세스의 죽음을, 이 프린스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건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이애나가 죽은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영국이 변했고 또 다이애나의 죽음이 어떻게 영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기 위한 기사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 길이 때문에 다음 화면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